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어제 싸우자 해서, 그래, 싸우자 해놓고 싸우러 가는 중이었죠? 아, 생환자님이 그 하모닉이라고 하신 분이었구나. 끝이에요, 끝. 예, 뒤에서 끝이야, 끝. 얘네들만 다 죽이면 끝이잖아. 지금 죽이러 가는 거야. 메인캐만 하면, 이 DLC는 메인캐만 하면 정말 짧잖아요. 뭐야. 예, 마지막 부분. 보세요, 보세요. 보시면 됩니다. Time to fight. 아이고, 어디야? 이거 뭐냐? 아니. 대준차 라이플을 이 비싼 걸. 뭐, 내가 잘 고쳐서 팔게. Cessation of hostilities complete. 이게 좋긴 좋구나. 이 총이 좋긴 좋아. 그러니까. 아니, 얘네들은 최첨단 부족민인가? 무기를 어디서 저렇게 저런 좋은 거를 꽁쳐놨지? 최첨단 부족민이야. 왜 대전차 라이플을 쓰고 있어, 애들이. 핀드는 상대도 안될것 같은데. 그 어떤 레이더보다 상대가 안될것 같은데, 얘네들. 막 40케밥 가지고 다니고. 아, 너 뭐, 그렇게 볼수 있겠죠? 빨간색이 보이는데, 지금. 멘티스 건틀렛? 그건 모르죠. 그건 모르죠. 왜냐면 이게 몇백 년이 지난 후기 때문에 인디안이 계속 인디안을 그 인디안에 살던 사람들은 다 죽었겠죠. 세대가 다 지났으니까. 뭐 진실은 알수 없습니다. 뭐 저런 애들이 있나 보죠. 하면서 뭐 그냥 지나가는 거지 뭐. 뭐 발톱? 겁나게 멀어. 이쪽까지 현재 이 지역에서 빠른 이동이 불가능하대. 왜? 여기서 빠르게 이동을 못하는구나. 이 퀘스트 중일 때.
Do you like me? 아니, 안 좋아, 임마. 맨날 나 놀려먹기나 하고, 씨. 이 퀘스트 중에는 빠른 이동이 안 되는 것 같아. 저 안 맞았네? 저기 있었네. 암정자 하나 더 받고. 어우 씨, 왜 안 죽냐? 웃긴 놈이네.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This one looks pretty tough. 'Was that all? 역시나 이게 뭐 스나가 좋아. 안정제 하나만 먹어주면 뭐 어디 있더라도 95%가 나오기 때문에. 산탄도가 거의 없잖아, 이거. 총이 산탄도가 있는 거는 안정제 먹어도 비슷비슷한데, 그러니까 비슷하다 하다기보다 많이 안 올라가는데, 산탄도가 적은 총일수록 안정제를 먹으면 확 뛰죠, 그냥. 미친 듯이 뛰지. 근데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아? 너무 그 안쪽으로 돌아왔는데? 포크나이트님 어서 오세요. 그죠? 이쪽으로 외곽으로 좀 돌아서 가야 되는 건데, 이렇게 해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수리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무기 수리 키트 한 개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오케이, 한 개 있다. 전기톱? 이것도 무리를 걷는 신발 같은 거 있었으면 좋겠다. 무리 마법이 걸려. 좀 오만가? 이제 슬슬 이제 갑옷도 좀 바꿀 때가 됐어요. 갑옷도 파워암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여기 나가고 나서 파워업을 좀 바꾸고 그 다음에 서브 퀘스트를 좀 하러 다니자. Sneaking done. Fighting now. Cessation of hostilities complete. 예, 뿌대는 별론데 그 있잖아. 그 파워업은 딱 입으면 총을 맞으면. 실명님 어서오세요. 레망님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 파워머는 그 이유가 그거 입으면 총 맞잖아요. 총 맞으면 팅팅팅 소리나 튕기듯이 금속에 총알 튕기듯이 팅팅팅 소리나. 보금님 어서오세요.
그것 때문에 예 가끔 쓰는데 파워 입으면은 총알 맞으면 팅팅팅 소리 나서. 여기서 근접 캐들은 저 무기를 묶는 식 엄청 가지고 다닐걸? 엄청 모아야 될걸? 유용하게 쓰이겠죠. 저 무기를 묶는 식이 근접 캐한테 엄청 좋은 거라고 알고 있는데. 예, 폭등 멋있기는, 그것도 멋있어요. 개인적으로 그 멋있는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대부분 폭등 셋이 가장 멋있다고 하더라고. 저도 뭐 멋있기로만 치면 폭등 셋이 가장 멋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각자 갑옷마다 좋은 게 있어요. 이건 말하는 갑옷이니까 좋아하고, 게다가 늘 올려주는 게 많죠, 되게. 그리고 그 파워하면은 입으면은 팅팅팅 소리나. 총알 맞으면 다 튕겨나가듯이 팅팅팅팅팅팅팅 막 굉장히 강해진 느낌이잖아. I bet no one has ever been as unnoticed as me. 어디서 이렇게 쏘는 거야, 열심히? 굉장히 열심히 쏘네, 어디서. 아, 그래요? 슬픈 부정이네. 야, 니네들 왜 왔어? 내가 혼자서 상대해도 되는데. 바보들. 아이, 니네들끼리 싸우고, 지금 총소리가 지들 싸웠던 소리구나. 그지? 야, 니네들 오지 마. 나 혼자 싸울게. 나중에 한번 또 봐야겠네. 아니, 이건 학교식이 아니야. 이런 식의 학교가 많잖아. 대부분 이 시계잖아. 이거 디자인해서 파는 회사는 굉장히 돈 많이 벌었을 것 같아. 전 세계적으로 이거, 예, 전 세계적으로 이 시계가 많이 팔렸을 것 같아, 왠지. 나 이상한 거 먹은 것 같은데. 아, 독점이, 뭐, 디자인 독점 같은 거 그런 거 아니었나? 아니려나? 뭐, 디자인 특허도 있잖아. 그때는 없어서 그 시절에? 아, 어디야? 어디서 쏜 거야? 죽어, 임마. 아이고! 이상한 거 먹었대. 이쪽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 같네. 그렇구나. 근데 그 학교 가면은 저 시계 엄청 많잖아. 그래서 그냥 문득 든 생각이에요. 엔젤님 어서오세요. 로스트 엔젤, 아닌데? 러스트, 뭐라고 읽어야 되지? 로스트? 로스트 엔젤이 무슨 뜻이야? 로스트?
아, 화질이 나빠요? 아, 그래요? 어쩌지? 천천히 움직일게요. 천천히 움직이면 그나마 좀. 좀 나으려나? 최대한. 어, 깜짝이야! This is taking too long. We can't let salt upon wounds escape. 도망갔네, 이 자식. 사람마다 왜 다 달라요, 말하는 게. 그럼 일정한 게 아니라. 최대한 화면을 휙휙 안 돌릴게요. 최대한 화면을 휙휙 안 돌리면 그나마 좀 깨지는 게 없어서. 레망님 별풍선 4개 감사합니다. 감사 찡끝 고마워요. 아이고. 아이고. 잠깐. 안 나도 아 그거요? 그냥 그 뭐긴요. 그 반응하는 거죠. 그 별풍선 쏘면은 그거에 대한. 어 리액션 그래. That's all. 이것도. 그 만들어지고 변형되고 막 원래 별로 반응 없었어요. 그냥 별풍선 받아도 그냥 고맙습니다 한마디 하고 그냥 끝냈는데 다 뭐 예전에 그랬는데 하도 리액션을 만들려고 막 시청자분들 그러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만든 게 그거예요. 얼마요님 어서오세요. 개수요? 일단 개수에 따라서 차이는 높긴 했는데 없어요. 그 내 방송에 와서 정말 자주 보시는 분들만 예, 100개씩 이렇게 쏘시지 그렇지 않으신 분들 뭐 한두 개만 받아 그 쏘셔도 그게 그런 일도 거의 없는데 뭐 궁금해 알려드릴게요. 뭘 궁금해. 감사 찡긋찡긋이 100개 이하구요. 100개 이상은 예. 감사 아 뭐야 찡긋찡긋 뿌잉뿌잉이에요. 뭐 그런걸 궁금해하나. 이거 동굴이 이상한데? 이쪽으로 나가는거구나. 예, 목이 저거 짝소리 들렸구나. 이병상님 어서 오세요.
예, 뿌잉 뿌잉. 그러니까 나는 내가 가고 싶은 길에 반대 길로만 가면은 내가 가고 싶은 길에 반대 길로만 가면은 길잘 찾을 것 같아. 나를 믿으면 안 돼. 나를 믿지 말고 가면은 길잘 찾을 것 같아. 어떻게 돼도 어떻게 답사이로 맨날 막가지? 가는 길이 밑으로 내려갈 거, 내려가야 될것 같은데. 대전차 저격 대전차 라이플 갖고 오고서 몇번쓴 적이 없어. 다 이게 과잉 대응이라 이걸로 쓰면. 데미지가 미친 듯이 높잖아요. 이 이쪽으로 가는 건데 이렇게 돌아서 가는 거죠. 어, 길다. 여기 뭐 있는데? 한번 가볼까요? 12시간이요? 다리 정말 아프겠다. 인계철산이네. 그래도 아까보다는 아까 휙휙 이렇게 막 화면 돌렸을 때보다는 그 보기 괜찮지 않나요? 이뭐 있다. 롱 퓨즈 다이 남아 있다. 아니, 롱 퓨즈가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 스카일렛님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오시자마자 아직 안 했어요. 네, 보스 잡으러 갑니다. 마지막 전투. 최후의 싸움. 뒤를 돌아보지 않는, 아. 진격의 검은 네로. 높은 데를 보면 올라가고 싶은. 어? 얘, 왜, 적이 아니지? 이상한데? 왜 적이 아니야? 하얀 다리 부족인데? 아, 지가 한 방에 죽일 수 있도록. 한 방에 죽일 수 있도록 저렇게 하는 거구나. 풍당풍당 들통당님 어서오세요. 저분 들어올 때는 굉장히 재밌어.
저는 진격의 거인이 뭔지도 몰라요. 그냥 다들 진격하기니까 그냥 뭔가 앞으로 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 때 사람들이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사용해 본 거예요. 제가 한번 사용했다고, 아,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이게 뜻도 모르고 막 사용하는 머리가 빈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원 느느느님 어서오세요. 자제하고 말고 저 처음 써봤어요. 아, 처음 써봤어. 나쁜 뜻이랑은, 예, 안 하면 되죠. 저도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늘고 있어. 차, 얘네들 보면은 그래도 뭐 이상해. 이건 어디서 주워온 거야? 야, 니네들 이건 어디서 주워왔냐? 아, 이런 거 다 어디서 주워온 거야? 아, 제 핀이요. 아유, 근데 이게 스카이림 하다가 이거 하면은 이게 부러질 일이 없을 텐데. 왜냐면 이건 내구도가 없어요. 내구도가 항상 풀이야. 시작할 때마다. 그러니까 잠수에 따게 할 때마다 내구도가 항상 풀이라서. 적들이 없는 게 뭔가 이상한데? 나는 끝판왕을 잡으러 열심히 준비하고 왔는데 적이 없어. 아, 저는 뭐 스카이림 되게 연습을 잘해서 잘 안 부러지게 잘 하나 봐요. 이건 이 총으로 몸통 맞춰도 될 것 같아. 머리가 아니라 그래도 한 방에 죽을 것 같아. Ready, steady, fighty. 밑에 또 있어? 아이, 들켰잖아. 뭐야, 쟤 멈췄어. 저대로 멈추는 건 아니겠지? 아니, 설마. 에이, 설마. 야, 우리 이러지 말자. 아니! 타임스탑 걸렸네? 자, 한번 가봐야지. 신기한데? 타임스탑이 걸렸는데? 몸이 산상조각이 나는군요. 레디
스타딩. 대전차 저격총이라고 하잖아요. 이름이 대전차 저격총인데요. 어? 가까이 가니까, 아, 가까이 가니까. 부서졌어, 가까이 가니까. 틀어졌어. 제기래. 역시 머동님 어서오세요. 'You are so bad girl, a bad girl.' 아, 나 큰일 났네. 입에 붙었네. 노래 처음에 시작할 때 그거 듣고 있더니 노래가 입에 붙어버렸어. 한 부분만. 그래픽 모드요? 고퀄 텍스처는, 고퀄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텍스처는 하나 깔긴 했는데, 꽤 전체 텍스처는 아닌 것 같았는데. 그 있잖아요. 미친 연애. 저번에 실명님이 추천해줬던 거. 범키의 미친 연애. 여기 위에도 뭔가 있을 것 같아. 핀맨 뚱뚱한 사람. 뚱뚱보. 핀맨을 뚱뚱보라고 해석해놨으면 되게 재밌었겠다. 뚱뚱보. 핀맨 해석 뚱뚱보. 아이고 아이고 잠깐만. 어? 뭔가 불타고 있는데? 저기구나. 왜 우리 편은 왜 이렇게 강하지? 남아있는 애들이 없는데? 저거 봐. 이거 봐. 이렇게 지금 이러고 있죠. 이러고 있죠. 가까이 가잖아? 가까이 가면은 얘 한 대 땅 때리면 얘 한 대 때리면 얘 죽는다? 거 봐, 씨. 한 대 뽕 때리면 폭 날라가지. 떨어지면 아플 것 같은데? 떨어지면 아플 것 같아. 차례대로 내려가는데 없네? 아, 여기 내려갔다가? 힐링 파우더가 되게 많이 왔네. 힐링 파우더도 생존 스킬이 높으면 굉장히 많이 찼던 걸로 기억하는데. 슬슬 폭발 스킬 좀 올리면 생존 스킬 가야겠다. 안정제 하나 먹고. 어떻게 들켰어 또?
오! 이거 뭐야? 이거 또 쏠 수 있나? 쏴! 이게 바로 통증 기관총이다. 그냥 마피아. 아따, 또 저분 또 저 두 분 또 그걸 시작하셨네. 무기가 어쨌든 예. 근데 여러분들 평생 그 무기 다룰 일이 별로 없을 텐데. 잘 쏘면, 잘하면은 그, 아 그건 갈 수 있겠다. 어, 저는 그거 실제로 보긴 했는데, 비행기 잡는 그 유도 추적 장치가 달려 있는 로켓포 같은 게 있거든요. 그게 뭐 스팅어라고 하나? 그거는 본 적 있다. 그건 실제로 본 적 있어, 저 군대에서. 그거 담당이 있었거든요. 아니 뭐야 이거? 왜? 잠깐만, 나 저장 안 했는데? We warned you at Syracuse, and you persisted. You took advantage of us in Canaan to drive us out, and like the dogs of Caesar, you are. You followed us to Zion. 많아요? 저희 부대 하나 있었는데. 저희 대대 하나 있었어요, 하나. 많구나. Sacrifice. Kale Wachene Conserva O. You understand me, don't you? Don't you? Outman. Kunaman, mad. He killed all white legs. You talk. You stop. 그냥 내가 죽이자. 내가 죽이면 너 굉장히 세냐? 죽어라. 한 번 더. 꽝꽝꽝꽝꽝꽝. 아유 잘 쏜다. 야, 너 왜 이렇게 안 죽어? 오, 야. 이름이 아프다. 야, 내가 여기 뒤에 있거든. It's the same end he would have met if he had died on his knee. Still, thanks to your help, let's go find Dan. 자, 데니얼을 찾아보자는데. 뻥. 폭발도 90까지 올려서. 폭발 90이라 술이 100까지 올리자. 폭발도 그냥 100까지 올리고. 뭐가 나왔을까? 검증된 기술, 기계 부품에 대한 지식을 통해 로봇을 분해하거나 자네로부터 제조를 수거할 수 있습니다. 로봇 상대로 크리티컬 확률이 25% 상승합니다. 당신이 파괴한 로봇으로부터 더 쓸모있는 부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네요. 그렇대요. 약물 저항력을 높여서 중독을 좀 약을 많이 쓰니까
근데 약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이게 약발로 하고 있어서. 방어범, 방어범 퍽이 있다면 화해망상이나 40킬로 개획 공격력 50% 증가합니다. 이야, 방어범 퍽을 찍어야겠네. 화염방사기를 쓰려면 방어방 폭을 찍어야겠네. 자, 엔딩 보시죠. 야. They discovered the tables had been turned. The Whitelegs who survived the new Canaanites' ambushes were hunted down by dead horses before they could reach the safety of the Great Salt Lake. When word of the Whitelegs' diminished numbers reached the 80s tribe, war was declared. And by year's end, the Whitelegs had been wiped out. The Sorrows fought beside Joshua Graham and the dead horses. Eradicating the threat the White Legs posed to Zion. 무찔렀다. When the courier and Joshua Graham felled Salt upon Wounds, their victory was celebrated with a great feast. The Sorrows' transformation from a peaceful, timid tribe into a proud and warlike people broke Daniel's heart. He tried to take solace in the knowledge that they would remain in Zion, but it was a small comfort. The Sorrows' innocence was lost. Having helped eradicate the White Legs from Zion, the Dead Horses returned to Dead Horse Point in triumph. They remained neutral toward the Sorrows, but as years went on, there were periods of competitive friction, even violence between the tribes. The new Canaanites, Daniel especially, intervened regularly as mediators, but found it difficult to reconcile the tribes' conflicts. The defeat of the White Legs in Zion marked a turning point in the fortunes of the Happy Trails Caravan Company. Every 2 months, the caravan met with the new Canaanites in Zion Valley to trade. Happy Trails soon returned to prosperity. The vigilance of the Sorrows and Dead Horses in defending southwestern Utah initially startling to the Caravan Company. MG50하고 그다음에 K5밖에 없는 것 같아. 그다음에 스팅어하고. K5는 직접 분해 조리까지 해봤는데. 난 바주카포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그건 못 봤어요. 실제로 그걸 못 봤어. 바주카포는 한번 볼 수 있나 했는데. He continued to advocate militant opposition to the enemies of. 아, 미니건도 한번 보고 싶었겠다. 보고 싶었는데. 미니건도 못 봤어. And yet he was changed. He no longer reveled in the brutality and cruelty for which he had been known in his former life. His inner demons, if not extinguished, were at the least. 미니건 되게 멋있게 생겼을 것 같아. For years after the defeat of the White Legs, Daniel did his best to minister to the Sorrows' spiritual needs. Try as he might, he could not hold back the tribe's increasing militancy and reverence of Joshua Graham. Demoralized, he returned to his family and Dead Horse Point. His failures haunted him for the rest of his days. And with that, the courier walked out of the history of the tribes of Zion and back to the gathering storm of the Mojave Wasteland. 어, 잠깐만. 다니엘의 모자, 그래, 유니, 반짝이는. 뭐, 다 그냥 유니크 주네요. 유니크 다 주네, 그냥. 그냥 주네. 생존자의 소총은 없구나. 일단, 어. 네, 파워피스트에요. 그 생존자의 소총은 환타님 됐게나. 어, 아 뭐였더라 갑자기. 아, 별풍선 몇개 감사합니다. 찡크찡크 뿌잉뿌잉 고마워요. 한방에
과감하게 그 팬클럽이 되시는데? 일단 좀,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쏘시게 된 계기는 뭐예요? 어둠 속 45분 모두. 예, 해야죠, 당연히. 근데, 일단 그, 이제, 솔직히, 다들, 그렇지 않나요? 여기 오면은, 허니스트, 여기 오면은, 딱 하나밖에 나는 생각이 잘 안 나.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게 뭐겠습니까? 네. 생존자의 소총이죠. 그걸 빼고 이 DLC를 말할 순 없어. 예, 열혈편이죠. 백겸면 열혈편이죠. 당연히. 그렇죠. 생존이죠. 생존을 버리고 말 순 없죠. 이제 생존을 구하러 가야겠죠? 자, 일단 돌아가지 말고요. 야, 이거 퀘스트 없애봐. 아까 그 동굴이 어디라고 했죠? 첫 번째가 여기 낙석이었고, 두 번째가 붉은 문 여기였고, 한 네 번째가 여기 어디냐? 나팔꽃 동굴이었던 것 같은데, 세 번째가 돌배? 자, 세 번째를 보러 가죠. 아까 다섯 번째는 여기 같은데? 유령 해골. 잠시만요.